항마전선의 영향으로 재난적인 강수량이 기록되고 발생하여 적지 않은 시군들을 휩쓸었습니다. 김성은 동지께서는 고무단정에 오르시어 비용 침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경지들이 입은 최근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큰 물과 붙습니다. 근 3천 정도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 건물들과 자연의 재난보다 더 위험하며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민의 생명수호, 우리 일꾼들의 당성, 혁명성, 인민성을 기정사실화 된 오늘에 와서도 방심과 해의에 사로잡혀 있는 필수적이며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.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가셨습니다.